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엔 뇌 관련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. 40대 이후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3, 4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평소 건강하던 김모 씨는 얼마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. 뇌혈관 안쪽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 다행히 터지지 않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. 평상시에 머리가 자주 아파가지고 두통약만 계속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그 뇌혈관이 좀 부풀었다고 하더라고요. 뇌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작은 혈관이 막힐 땐 모르고 지내다 큰 혈관이 막힌 뒤 증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이때는 치료가 어려우며 치료를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. 우리나라의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 역시 대부분 쓰러지고 나서야 병세를 보입니다. 뇌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뇌질환 검진을 1, 2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. 또 중년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3, 4년에 한 번씩은 MRI와 MRA를 시행해보는 게 좋습니다. MRI는 뇌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. MRI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형태 자체를 보는 데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. MRA라는 검사는 혈관 자체의 기형 여부와 좁아져 있는 부위, 막혀 있는 부위 등을 관찰하는 데는 뇌 단층 영상인 CT는 MRI로 알 수 없는 뇌출혈과 뼈 상태도 볼 수 있어 응급 상황에서 주로 이용합니다. PET-CT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붙인 물질이 뇌조직에 들러붙는 모양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.